혹시 사랑 인사 한번 여자 노랜데요? 불러보신 적 근데 있죠? 양심에 지금 틀린 거예요. 예. 그런 문제 있거든. 그럼 여성 키에 맞춰서 하라고요? 그렇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재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박재문 씨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좋은 사람 꼭 만날 거라 했는데 그 약속 지키지 못할 것 어머. 같아 내게 그대가 하나뿐이라 다른 사람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이, 잠깐만.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와 소름. 깜짝 놀랐어. 그래도 깜짝. 예? 아, 성악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야,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이 노래를 완벽하게 그냥 소화를 하시네요. 진짜 좋아하는 노래라서 예. 종종 그렇게 재미로 한번 여자 키로도 야. 아마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예, 실제로 부를 수 있는 분이 좀 있을까 싶어서. 그죠? 예? 누구요? 아, 듀엣도 괜찮아요? 혹시 둘이 앞부분 부르고 우리 메인 보컬이 예! 네. 뒷부분 좀 이어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좀 그 콜라보 됩니까? 셋이 시아인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데 예. 자 그러면 우리 재문 삼촌이랑 같이 한번 불러봐요. 자 오늘 뭐 박수로 한번 청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좋은 사람 꼭 만날 거라 했는데 그 약속 지키지 찾아오지 말라고 가슴에 멍드는 말을 하고서 지나가는 발소리 그대의 길을 원하고 또 안아줘. 야 이게 백불이 나올까 했는데 백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이 노래에 대한 좀 추억이 좀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대학교 가서도 많이 부르고 친구들이랑 가면 항상 불렀었던 것 같아요. 누가 끝장판을 부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한번 난 괜찮아. 예. 와. I'm OK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진주 씨가 앞부분을 치닫고 가면은 예 치고 거의 저희가 받을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유은영. 은영 씨가 받을게요. 저 일어나서 좀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 아, 부를 때 일어나려고. 아 부를 때 일어나려고요? 아. 극적인 효과죠. 그렇죠. 은영 씨가 일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네가 떠나면 남겨진 내가 눈물로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울 거라 너는 믿고 있겠지만 내일은 미안하겠지만 난 괜찮아 나를 동정하지는 마 난 괜찮아 아 지금 은영 씨가 화가 났어요. 왜요? 나 지금 흥이 충분히 올랐는데. 야, 왜 끊냐? 나 이제 갈라 그러는데 지금 음악을 끊어가지고. 이거 나 지금 여기 웸블리 구장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은영 씨가 정말 흥이 올랐다는 느낌이 어디서 나냐면 예. 머리를 쓸기 시작했었어요. 어느 생각? 아 은영 씨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신나는데요. 잘하신다. 잘하시네요. 자 우리 30대에서도 뭐 난 괜찮아를 우리 은영 씨만큼 또 30대에서 해줘야죠. 한 분 나오셔야 돼요. 그럼요. 아 이 노래에 대한 추억이 좀 있으신가요? 진주 교수님의 간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야 여기 또 진주 씨의 노래를 정말 좋아했던 한 분이 또 이렇게 오셨네요. 이 노래도 좀 노래방 가서 많이 부르셨어요? 네. 오. 역시. 야. 내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 도전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자 그러면 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임나경입니다. 자, 나경 씨가 지금 거의 이 느낌은 송가인과 네. 홍자와의 대결을 보는 것 같을 정도로 나경 씨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가 떠나면 남겨진 내가
훨씬 많은 밤을 지낼 거라. 너는 믿고 있겠지만 내게 미안하겠지만 난 괜찮아. 나를 동정하지는 마.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대가 나의 전부일 거란 생각은 마.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 보여도 난 괜찮아. 은혁 언니 이길 수 있어. 가사 개사했어 개사. 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과열되는 예. 아 지금 좋았거든요. 나경 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애드립으로 은혁 언니 이길 수 있어. 원래 아시던 사이예요? 아니 처음 뵙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나경 씨 잘하셨어요. 분위기 너무 좋네요. 은영, 나경을 거쳐서 20대에서는 또 과연 어떤 싱어 한 분이 또 탄생을 하실지. 주변에 좀 노래를 잘하시거나. 그럼요. 동생이 또 들썩거리고. 자, 동생이. 자, 지금 또 동생이 못 참고. 예. 지금 또. 자, 좋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잠깐만, 성함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현 씨, 지금 앞에 두 분 보셨잖아요. 두 분보다 더 잘해요? 무조건 이겨요. 어떻게 자, 그러면 서현 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가 떠나면 남겨진 내가 눈물로 숨쉬 많은 밤을 지낼 거라. 너는 믿고 있겠지만 내게 미안하겠지만 난 괜찮아. 잘하잖아. 나를 좀 좋아지는 마.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이게... 아 잘하시네요. 자, 우리 10대. 아, 의외로 10대에서는 우리 남학생이 이 노래를 예, 뭐 좀 이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 이거 파워풀하잖아요. 어, 이 노래 이거 키 그냥 그대로 원키로 갈게요. 예. 예, 좋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네가 떠나면 남겨진 내가 눈물로 수 없이 많은 밤을 지낼 거라. 어머, 너는 어머. 믿고 있겠지만 내게 미안하겠지만 난 괜찮아. 오. 나를 동정하지는 마.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대가 나의 전부일 거라 생각 마. 나는 야, 가사 내용이 딱 승윤구나 듣게 딱이네. 여자 킨데 이게. 가사인데도 너무 높은 이게 높은 킬 텐데.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승윤군에게. 예. 이상하게 따라 부르고 싶게 만드는 욕망이 정말 그래요, 이 노래. 이상하게 들어요. 예. 자, 일어나시죠, 이제. 예. 한번 좀. 예. 자, 그래서 일어나셔서. 이 노래는 김정민 씨가 조금 선창을 해주시면 같이 한번 좀 따라서. 이휘재, 이휘재부터. 이휘재는 눈물을 거둬 하늘도 약하시네. 우릴 축복하잖아. 워워워 이렇게 입 맞추고 나면 우리 하나인데. 한번 30대에서 어떤 분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나오시네요. 예. 영원히. 영원히. 와. 아 좋았습니다. 자 우리 10대에서. 예, 남자분이 꼭 안 불러도 돼요. 여자분이 부르셔도 됩니다. 한번 불러보실 분 없습니까? 이누야 가자! 누구요? 정인호! 정인호! 여기. 아, 어디? 아, 드디어 10대에서.
예, 이누양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자, 노래짱인가 보다. 자, 노래짱. 고교 노래짱. 음악 주세요. 혼났다 그래도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